오늘 아침 식사는요, 닭가슴살 잡채하고 남은 닭 몸통을 토막 내 가지고 마늘하고 마늘 듬뿍 넣어서 푹 압력솥에 구운 다음에 통감자 이번에 밭에서 칸저캔 통감자의 작은 사이즈들을 함께 넣어서 통감자 닭곰탕을 끓였어요. 근데 엄청 맛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젓도 넣고 마늘 듬뿍 넣고 이번에 캔 마늘을 아주 우리 수확한 마늘을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참치액젓 넣고 소금 간 해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감칠맛이 나고 그 통감자도 포근포근해서 같이 닭곰탕하고 같이 먹으니까 입에 살살 녹네요. 아주 목이 시원하고 취향대로 여기다가 이제 부추하고 자색고구마를 살짝 얹어서 액센트를 줬는데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깔끔하고 해장국으로도 좋고 아침에 이렇게 밥 말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압력밥솥에 닭하고 통감자를 동시에 같이 넣었어요. 작은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닭을 이렇게 압력솥에 찔때 같이 감자랑 같이 푹 같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마늘 듬뿍 넣었더니 마늘 향기도 대단해요. 아주 맛있는 통감자 닭곰탕이 됐네요. 아,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식사예요. 국물이 뿌옇지도 않고 이렇게 맑은 국물이 나오게 이게 통째 썰지 않고 통째로 해서 참 맛있고 깊은 맛이 나네요. 깔끔하게 참치액젓으로 간을 해서 아주 맛있고 또이 감자는 야채 중에 유일하게 또 알칼리성 알감자 알 채소 중에서는 고구마는 산성인데 이 감자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 젖산이 축적되면은 산성화돼서 이렇게 젖산이 축적돼서 굉장히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몸이 무겁고. 근데 이렇게 알칼리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은 중화돼서 몸이 가뿐하죠. 젖산이 축적되지 않고 산성화되면은 땅이나 몸이나 인체에 해로워요. 그래서 그 중성화할 필요가 있죠. 알칼리성 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역이나 감자 같은 이런 몇 가지 안 돼요. 알칼리성 식품 거의 육류라든지 모든 탄수화물 종류들이 전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젖산이 축적되고 그렇죠. 그래 이 통감자 감자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아주 건강한 통감자 닭곰탕을 끓였습니다.